자, 본문 1 보겠습니다. 뭐, 사이로이 보기는요, 앤티크 퍼니처니 뭡니까? 골동품 가구 딜러입니다. 런던에. 자, be known for, 무엇뭐 때문에 알려지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겠죠? be known 뒤에 전치사 for를 쓰면 이 알려진, 무엇 때문에 알려진 그 이유를 뒤에 적으시면 됩니다. 바로, 좋은 것들을 at low price, 낮은 가격에, 우리 가격 앞에는 전치사 at를 쓰죠. 낮은 가격에 사는 것 때문에 아주 유명하다. 자, 중요한 건 이때 for라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썼죠. 자, 이 for라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selling them at a high price. 자, 여기서 이게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selling, 파는 것 때문에 유명하다. 1번과 2번은 각각, 지금 뭐 꼬리가, 이거 병렬 구조라고 그러죠. 자, 왜냐면 이 selling 앞에,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뭐, he is known for 부분이 여기에 사실 들어가야겠죠. 자,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물었다라고 하는 단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주어, 사람들, 물었다, 동사, 그리고 그에게란 목적어 뒤에, 자, 뒤에 나와 있는 where, 어디에서, 이게 의문사겠죠? 그리고 그가 주어, 자, 여기는 had got이라는, 자, 동사 자리에 대과거를 나타낸 과거 완료가 나와 있어요. 잠깐 여기서 볼 거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간접 의문문 형태죠. 자, 보다시피 이거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앞에 쓰인 문장의 동사 뭐가 쓰였습니까? 그죠. Asked라는 물어본 거는 과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물어본 건 과거에 물어봤는데, 그가 그 골동, 아, 가구를 샀던 것은 더 이전의 과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내용상, 여기서 head plus pp를 사용했습니다.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이 head pp는 대과거의 내용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앞에 있는 이 asked하고 헤드갓이 각각 그 시제가 다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됐다라는 건. 자, 그러나 그는 단지 그건 비밀이야라고 말을 했다. 그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문법 부분 잘 봐주세요, 여기. 그다음에 넘어가서 미스터 보기의 비밀은 단순했다. 그는 요 작은 마을에 every Sunday 매 일요일마다 갔고, 자, 갔다라는 게 일단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2번은 knocked. 두들기다죠. 문을 두들겼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은 각각 같은 과거형을 쓰는, 이것도 뭐 병렬 구제로 보면 되겠죠. 그는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자, that 이하를 얘기했죠. 이때 이 접속사는요, 아, 이 that은요, 접속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씩 헷갈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이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접속사 대시 있고 관계대명사 대시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자, 어떤 차이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그 뒤가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동사 뒤에 목적 없을 수도 있어요. 등등등 문장 자체가 불완전해 보입니다. 반면에 접속사라고 쓰이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접속사, 지금 아래 쓰이는 것처럼 접속사에 대해서는요, 문장이 빠진 게 없어요. 주어, 기본적으로 동사, 목적어 등등등.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그렇죠? 그 주어나 동사 같은 이런 명사 자리가 빠지는 자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뒤에 부분 보면, 그는 동사 was a furniture dealer.
퍼니처 딜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처럼 완전한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 사용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은 몰랐다. 자, 역시 지금 people didn't know라는 주어 동사의 하나의 문장 plus how valuable 얼마 아이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의문사죠. 두 번째 그들의 things 물건들이 were 주어 동사 여기 지금 보다시피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의 순서는 항상 의문사가 1번, 그 다음에 보다시피 주어가 2번, 그 다음에 동사가 3번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how valuable까지가 의문사에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들의 물건들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다. 그래서 미스터 보기는 take advantage of는 뭡니까? 무엇무엇을 자, 이용하다죠. 무엇을 이용하다. 이용했다. 그것들을, 그들을이란 말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댐은 여기서 누굽니까? 사람들을 말하겠죠? 복수형 명사니까. 그죠? He was able to buy things very cheaply. 아주 싸게 물건을 살수 있었다. 이때의 이 be able to는 잘 알다시피, 뭐뭐 할수 있었다라고 쓰는, 뭐 굳이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과거형 could랑 바꿔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사용되는 거. 여기까지가 아마 본문 1인가? 지금 주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잘 문장 어순이랑 배열, 주어 동사 배열이랑 이런 것도 잘 보고 내용을 좀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본문 2로 갈게요. 이제, it was another Sunday. 또 다른 토요일입니다. 근데 여기 it가 뭐냐? 이거는 뒤에 요일과 함께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비인칭 주어 이트입니다. 가주어 이트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비인칭 주어 이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요일입니다. 자, 미스터 보기는 작은 마을에 다시 와 있다. At a house, 어떤 집에 he visited, 그는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쓰였는데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근데 갑자기 앞에가 왜 어하우스가 나왔지? 자, 이거는, 잠시만요. 갑자기 좀 컴퓨터 이상해서. 주어, 동사 뒤에, 자,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요. 방문하다는 이 비지트는요,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바로 들어갑니다. 명사가. 어디를? 방문하다라고 쓰는 그럼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어하우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 그러면 지금 이 문장 주어 동사인 he visited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한마디로 생략돼 있죠.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니까요. 그럼 해석은 그가 방문했었던 한 집에서 그는 두 명의 남자를 만났다. 자, 이때 보였고 one과 the other입니다. 자, 여기다 하나 적을까요? one은 어떤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가 붙는 the other라는 말은 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나머지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이 더가 들어가야지 나머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두 명이란 말로 우리가 여기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먼저 두 명이라는 뭔가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를 쓸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디아드란 말을 못 씁니다. 왜냐면 몇 명인지 모를 때는 나머지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두명 있는데 한 명은 뭐그 주인이고 나머지 한 명은 그의 아들인 버트입니다. 나는 오래된 가구들을 삽니다. 가지고 있나요? 라고 에스크 물었습니다. 아니요, I don't. 안 갖고 있습니다. Can I just take a look? Take a look은 보다라는 뜻이죠. Take a look은 한번 보다. 라고 보기스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커밍 들어오세요라고 루미네스가 얘기를 했다. 별거 없네요. 내용. 그랬더니 고기는요,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here was 보다시피 자 뒤에가 nothing을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was를 썼죠. nothing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living room 거실로 갔다. And there it was. 이때 there it was라는 게 뭐냐? 자, 원래 이것은 잠깐 이것도 쓸까요? 위에다가 자, 우리가 이 문장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뭐 있었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우리가 there는 주어가 아닌데 그 다음에 it가 주어고 was가 동사잖아요. 주어, 그러면 동사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하는 도치라 그럽니다. 도치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문법을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하나를 예를 들면, there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라는 말로 쓰려면, There was a table.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할 내용을 앞으로 빼면 원래는 동사 그리고 주어의 형태로 문장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주어 동사 순서 안 바뀌었을까? 여긴 여기 와 있는데 주어가. 이유는 뭘까요? 자, 이 테이블은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주어가 명사인 경우는 우리가 명사인 경우는 도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어동사 자리가 바뀌어요, 순위. 하지만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그렇죠. 대명사죠. 대명사인 경우는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없어요. 대명사인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도치하려고 강조한 내용 앞으로 빼고 주어동사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there it was가 됩니다. 아, 그러고 있었다. 거기에 그것이 하나의 테이블이 뒤에 문장에 a table이 주어입니다. 동사는요? 자, 이거는 동사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뒤에가. 자,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딱 쓰여 있고, 뒤에, which 뒤에, 동사인 was로 시작되는 걸 봐서,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주어는 뭡니까? 앞에 있는, 그렇죠? 이 테이블을 가리키죠?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 테이블인데 어떤 테이블이야? Priceless. 아주 이거 조심하세요. Priceless라는 것과 자, worthless하고는 달라요. Priceless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값을 아주 비싼 아주 비싼이라는 뜻입니다. 비싼. 그 말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고 worthless는요. 가치가 없는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이거. 혹시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그냥 똥이에요, 똥. 월드레스는 똥. 아주 비싼 piece of 18th century, 18세기 영국 퍼니처가 그 테이블이었다. 그 테이블 거기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는요. 자, 여기서 소우댓꿈이 왔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라는 소대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서 excited죠. 우리 아까도 우리가 그 리스닝 스피커 했는데 흥분된 상태니까 이리가 되겠죠. 그럼 매우 흥분해서 거의 almost 거의 뭐했다? 넘어질 뻔했다. 넘어지진 않았어요. 넘어질 뻔했다. What's wrong?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버트가 물었다. Nothing at all. 아무,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라인은 거짓말하다죠. 보기는 거짓말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said, 말하였다. 무엇과 함께? A straight face. Straight face란 말은 뭘까? 우리가 그냥 정색을 한 얼굴이니까 아주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말로는 뭐 시침 이럴 때며 정색을 하며 이 테이블은요, reproduction. Reproduction은 뭡니까? 복제품입니다. It's worth only a few pounds. 자, 이때
여기서 봐야 될 문법, 어법이라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be, word 다음에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 뒤에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be, word 다음에, 여기에 뭐 명사를 쓰셔도 되고, 또는 뭐, ing인 동명사를 쓰셔도 되고, 어차피 동명사도 명사의 한 종류니까, 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뭐뭐의, 이 명사의 가치가 있다.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몇 파운드의 가치만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 다음, 그는 edit, add는 더하다. 말을 더했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I may buy it. 내가 그거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I think란 문장과 또 뒤에 I may buy라는 문장. 두개 문장, 접속사, 대시 생략됐겠죠. 내 생각에 내가 그거를 살지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주어가 바뀝니다. 왜냐면 동사가 지금은요, are라는 동사 나왔죠. 주어는 뭡니까? 맨 처음 등장하는 명사, the legs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지금 각각 복수, 주어, 복수, 동사가 사용됩니다. 절대 이 다른 것들, 테이블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자, of를 이용했습니다. 무엇무엇, 의라는. 그러니까, 주어는 다리들입니다. 근데 나의 테이블에, 집에 있는 테이블에 다리가, 다리들이, 다리는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상 다리니까 부러져 있다라는 수동 형태로 쓰였겠죠. I can cut off the legs. 나는 그 다리들을 잘라낼 수 있다. of your table. 역시 또 이중으로 뭐뭐으라는 말 썼죠. 당신의 테이블의 다리들을 잘라낼 수 있고, 자, 이럴 때는 cut off가 1번, 그리고 and 뒤에, 그렇죠? attach가 2번. 항상 2번 자리에 다른 거안 넣도록 조심하세요. 이건 원형 들어가겠죠. 원형. 동사 원형. 앞에는 can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 그것들을 나의 것에다가 붙일 수 있다. 했더니 얼마야? 하고 얘기하죠. 10파운드입니다. 하라고 얼마냐고 레민스가 물었습니다. Not much. 많지는 않아요. I'm afraid. 자, 이때 afraid 뜻은 두렵다보다는 유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미안하다라는 뜻으로. 미안하지만, 아이고, 미안하지만. 유감이지만 This is just a reproduction. 이건 그냥 단지 복제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니까 얼마? 10 pounds. It's more, what it's worth. 아까 나왔죠. be worth 다음에 그것보다 더라는 의미로 명사. 그거 이상의 가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how about 15? 뭣뭣은 어때요? 라고 how 대신에 뭐 what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what이나 how를 쓸수 있습니다. 15파운드는 어때? make it 50. 50파운드로 하죠. 하니까, well, 글쎄, 30. 아주 그냥 잘막 딜을 하죠. 이건 나의 마지막, final offer. 마지막 offer입니다. 라고 얘기를, 제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좋아요. 그건 당신 겁니다.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이거는 그냥 진짜 의문문이죠. 어떻게, 이거는 그냥 진짜 직접 의문문이에요. 직접 물어보는 의문문. 어떻게 동사 주어. 그렇죠. 당신은 그것을 가져갈 겁니까?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이거는 이것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We'll see.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죠 란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보기에는 말했다. 그리고 went out to bring his car. 그의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뭐뭐하기 위해서죠. to 부정사, 부사. 그 중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on his way to car. 그의 자동차로 가는 길에. 이거 우리 많이 나오는 수고인데. 우리가, on, 그 다음에 뭐, once,
다음에 way to 뭐그 다음에 뭐 어떤 장소나 뭐 나타낸 거. 이 once란 말은 뭐 my나 뭐 your나 여기서처럼 뭐 his나 이러한 소유격을 씁니다. 자, 어디로 가는 길에. 차로 가는 길에 보기는 couldn't help smiling.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cannot help 다음에 ing. 반드시 여기 ing 쓰는 거 명심하시고,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뜻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는 cannot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can이나 could로 써서 문장을 정리하겠죠. 그리고 이것과 또 같은 뜻. 자, 같은 뜻을 쓸수 있는 단어가 몇개 있습니다. cannot. 자, 뭐뭐뭐, help. 다음에 ing를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bu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뒤에는 원형을 씁니다. 원형. 이렇게 쓰는 것도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나 더. 아이고, 위로 자꾸 올라가네요. 그죠?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but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웃긴 게이 but 쓴 뒤에는 다시 to 부정사를 씁니다. 아이고,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게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요. cannot help 다음에는 동명사, cannot help 다음에 but 다음에는 원형, have no choice but 다음에는 보다시피 to 부정사. 자, 이거를 이것과 이용해서 바꿔 쓸수 있어야겠습니다. 미스터 보기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뜻이고, 그 테이블은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자, 이때의 이 was은 음운사일까요? 해석해볼까요? 모든 딜러들이 dreamed of, 꿈꿨던 그 것이다. 이때 원만은 것으로 해석되겠죠? 그럼 이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지 구분하려면 뒤에 부분 every dealer가 주어, 꿈꾸다가 동사. 그런데 그 뒤에 지금 그렇죠, 목적 없죠. 뒤에는 불완전. 그리고 관계대명사 was은 뭐가 없습니까?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게 존재치 않죠? 이게 이 관계대명사 was의 특징이죠. 그래서 봐서 모든 딜러들이 꿈꿨던 그것이었다. 그는 couldn't believe his luck. 그의 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아버지, what if란 문장. This thing doesn't go into. 뭐, what if는 만약, 뭐뭐라면 어쩌죠?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뜻으로. 이것이,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그의 차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He might not pay you. 어쩌면 그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점점 불운의 내용이 생기겠습니다. Luminance는 had no idea. have an idea. 생각을 하나 가졌다. What he wants. 자, 역시 여기 문장 맨 앞에 쓰이는 이거. 그가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되겠죠. 그럼 이건 당연히 관계대명사.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맨 앞에 쓰이잖아요. 그럼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를 씁니다. 이걸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은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다시피 선행사 없죠? 뒤에 문장은 그가 원한다. 주어 동사 뒤에 뭐가? 그렇죠. 목적어가 없는 형태. 그가 원했던 것은 only the legs, 오직 다리들이야. Let's cut off. 잘라내다란 뜻이죠. 이두 단어 합해야지만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1번과 2번. 요거 잘 아시지만은 이 중간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1번, 2번.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인 경우? cut
오프 다음에 만약 이거를 무엇으로 댐으로 바꾼다면 대명사 이럴 때는 cut off 댐이라고 쓸수 없습니다. 대명사는 항상 대명사로 쓸 때는 가운데만 가능해요. 자, 물론 이렇게 뭘로 쓸 때, 명사로 쓸 때는 뭐 중간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글을 위해서 그 다리들 자르자. 좋은 생각이에요, Bert. 그 다음에 자, 이때의 소우는 톱이죠. 톱을 가지고 왔다. 자, 일단 가지고 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end 뒤에 시작했다가 2번이 되겠죠. 병렬 구조. 둘다 과거형. 자, 그 다리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마이 갓. 자, 모기가 돌아왔을 때그 다리들은 자, 일단 돌아왔다라는 시대. 이게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 시제죠. 그런데 문제는 had been cut off란 말은 뭡니까? 대과거죠. 잘려져 버린 건더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주어가 다리들이기 때문에 다리가 자르는 게 아니고 잘려진다라는 수동의 의미죠, 수동의. 그래서 쓸수 있는 것이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는데 과거 완료 수동태는 had been pp를 적으셔야죠. 그래서 이때 cut은 pp입니다. 근데 cut과 off까지가 합해져야지 자르다는 뜻이니까 함께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리들이 잘려져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호의입니다. We won't charge you for this. 이것에 대하여 charge란 말은 청구하다. 돈을 지불하라고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군. 미스터 보기는 so shocked. 아까 나왔죠. so 됐고, 뭐, 매우 뭐뭐해서. 중요한 건 shocked란 말. 일이 충격을 받은 수동의 뜻이죠. 보기가. 그래서 he couldn't say anything.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 자, couldn't를 썼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또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Mr. Ogie was 다음에 자, to, so that 다음에 부정을 쓰게 되면 뭘로?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to shocked to say 문장 쓰시면 되겠죠? 자, 뭐 anything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투트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문장이 지금 되겠고요. 여기까지 끝인가요? 자, 잘 보고 내용 파악하고 잘 이해 안 되시는 것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